자, 오늘은 보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가바이트의 Z890 UD입니다. UD. 자, 오늘 해당 제품은 기가바이트 코리아 PC넷에서 물건을 증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이 359,000원. 자, 보면 이제 60A급 드라이버 모스가 12개입니다. 720이고요. 그래픽 강화 슬롯 있고, 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PCIe 슬롯이 두 개가 더 있는데, 여기 400소켓이 있네. 사실 저 부분이 계속 1위였거든요. 그 전거에서는. 400소켓이네. 나이스. 기가권 보드에서 여기 이 하단 슬롯 두 개가 거의 1배속이었어요. 특히 라이젠 쪽 계열에서는요.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는데, 여기도 또 되게 재밌는 게 있네요. 와이파이 제품하고 와이파이가 없는 제품이 슬롯 위치가 다릅니다. 이게 보면은. 자, 보시면은 와이파이 제품에는 M2가 하나가 없어요. 대신에 슬롯이 하나 있어요. 아니 왜 이러는 거지 진짜. 아니 솔직히 저는 이런 모습이 그렇게 막썩 좋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 1배속 슬롯이 필요는 없어요. 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픽카드 가리거든. 그럼 얘는 뭐야, 와이파이 제품보다 와이파이가 아닌 제품이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되게 웃기네요. 근데 오늘은 와이파이가 아닌 제품을 보여드릴 건데, 사실 전에는 여기 밑에 이 하단 슬롯 두 개가 거의 대부분 1배속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4배속, 4배속입니다. 네, 상당히 좋네요. 16,4가 가능한 제품이다. M2 슬롯이 4개가 있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더 특별한 건 없는데, 일단 여기 요거. 요게 40기가 USB예요. 썬더볼트랑 같은 속도입니다. 보자, 여기 보시면은 5.0이죠, 여기. 5.0이고, 4.0, 4.0, 4.0. 네. 자, 그래서. 자, 오늘 해당 보드는 협찬입니다. 지금 물건 증정받은 겁니다. 예. 일단, 이 보드가 지금 현재 Z보드 중에 최적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원부 용량을 일단 720으로 맞췄거든요. 이게 뭔지 압니까? 전원부 최저선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 보드로 285K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상적인 것 같고, 그리고 5.0 하나 있고, 방열판 제가 떼서 쓰다가 잃어버렸어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이게 금단오기도 잘하는 게 뭐냐면, 진짜 줄 거는 다 주고 편의 기능을 다 빼버렸어.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요거랑 요거 무볼트. 네, 요거 두 개가 편의 기능이 끝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최대한 타이트하게 가격을 맞춘 거지. 사실 근데 요번 Z보드 자체가 너무 비싸긴 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편의 기능은 돈 생각하면 빠져도 된다고 생각은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Z890 비싼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뭐 다른 벤더들에 비해서는 가격이 좋으니까 그냥 진짜 그냥 본질에 충실한 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거지. 돈이 없으면 손발이 고생 좀더 하세요. 이런 느낌인가? 예. 네. 아이오 실드도 달아줘야 됩니다. 5V RGB는 무려 3개가 있어요, 3개가. 예. 썬더볼트 헤더도 있어요, 심지어. 예. 전 세대부터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C타입이 40기가야. 히트파이프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어차피 열화상 카메라 해볼 거니까 좀 이따 한번 해보시죠. 예. 드라이버 모스 720A입니다. 예. 나는 긍정적으로 봐요. 자, 그러면 보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양표 보고 가겠습니다. 자, 다른 거는 다른 게 없고 오늘 요거만 바꿀게요. i9 285K 커세어 IQ 360RX 타이탄 기가바이트 Z890UD. 메모리 네, XMP 안할 겁니다. 갤럭시 4090 SSD 그냥 뭐 아무거나 쓰는 거고, 아이구수 D2000 벤티 골드급 파워입니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인케이스 컨디션입니다. 네, 저희는 테스트를 다 인케이스 컨디션으로 해요. 아,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야 되는구나.
자, 현재 실내 온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22.4도입니다. 자, 클럭 다 터지고요. 에... 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전혀 문제 없네요. 자, 오늘 보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에...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제품은 기가바이트 Z890UD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기가바이트 그리고 PC 디렉트에서 물건을 증정 받았습니다. 물건 받고 뭐 돈을 받은 건 아니야. 일단 이 UD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보드 제조사들이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한 제시를 아주 정확하게 한 제품이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전원부 용량에다가 편의성적인 기능을 다 빼면서까지 이제 가격을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내가 편의 기능 좀 필요 없고 그런 사람들은 이걸로 가고, 그런 게 더 필요한 사람들은 더 비싼 걸 가라는 거잖아. 아무튼 그 UD는 그래서 보드 회사들이 가야 될 가장 아주 기본적인 선을 잘 표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왜냐면 전원부 용량 딱 맞춰져 깔끔하게, 이 가장 높은 CPU에서 전혀 구동하는데 문제 없는 전원부 용량을 딱 맞췄어요. 딱 맞췄어. 그리고 요번에 사실 기가바이트 제품에서 가장 단점 중 하나였던 하단의 PCI 슬롯 1배속 1배속이었는데 요번에 4배속 4배속이에요 그런 부분도 해결이 돼서 확장성까지 챙기고, 그리고 편의적인 기능은 좀 떨어지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옵션인 거지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내가 좀 귀찮아도 그런 편의성을 포기할 자신이 있다면 요 보드를 가도 손해보는 부분이 거의 없죠. 5V RGB도 무려 3개나 있어. 3개나 썬더볼트는 아니지만 USB 40기가짜리가 있고, 그리고 저 썬더볼트 필요하면 또 썬더볼트 헤더를 이용해서 별도의 썬더볼트 카드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썬더볼트도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보드가 기능적으로 비판받는 일은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가격이지, 가격. 결국 솔직히 32만원대에 나왔으면 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을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359,000원, 거의 36만원에 가까운 그런 가격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좀 실망스러운 거죠. 가격이 그냥 꼴랑 몇만원인데 그게 내가 봤을 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다음에는 좀 가격적인 부분 신경을 써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차피 앞으로도 그 보드값이 하락을 할 거고, 지금 당장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